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0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그 반역의 그 행동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그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또 하나의 위기 상황은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지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 마침 거기 난류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이 다윗을 대적하고 한편은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도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거기서 이 난류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세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이제 다윗왕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세바가 어디 사람이냐? 이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잔재되어 있던 그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세바가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난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뭔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난류라고 표현된 거는 다른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른 그 구절들에 보면 악함이라든지 불량함이라든지 비류, 그러니까 불량배 뭐요 정도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가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뭔가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바가 뭔가 일어나서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단순히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정당성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보십시오.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이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그가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든지 그러한 정당성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표현되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불량배, 난류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대적하고 이 사람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행동은 이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전에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에 세운 거죠. 이것은 어떤 포석이 있냐면 요압은 자기 사람이고 아마사는 분명히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압살롬에 대한 반란은 제압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세력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된 것이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군대를 모으라고 했는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한을 넘기고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뭔가 재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이 세바의 세력들을 다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군대를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그 가운데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요압으로서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사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아마사는 요압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그를 만나러 갈 때 칼이 땅에 떨어졌었거든요. 요압의 칼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방비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다 하고 다가갔지만 그가 다른 손에 숨긴 칼을 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안기려고 하다가 서로 인사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대가 세바를 쫓아가는 가운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한 성에 이 세바가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는 자기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그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며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벨에 들어간 세바를 잡기 위해서 포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력을 다 모아서 이제 완전한 포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아벨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8절부터 읽었지만 16절에 보니까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전부터 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벨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읍을 어떻게 요압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다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 내어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목을 세바의 목을 성문으로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들어가서 아벨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가운데 어떠한 피 흘림도 없이 세바의 그 반란이 잠재워지고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그렇게 건네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은 일단락되고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아벨과 또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온 다윗 왕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취득하고 뭔가 자신의 그 권리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고히 하려는 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너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다윗 왕의 빠른 판단, 아비새, 또 요압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지만 요압과 함께한 사람들을 세웠고 그 가운데 지혜로운 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에 반대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지 그 어떠한 사람의 도모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요압도 자신의 그 승리, 자신의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피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잠깐 또 세바를 쫓으면서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일단락되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하게 그렇게 이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러한 일들의 귀중함을 또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